일단 다음 주는 거의 등원을 못할 거야. 알겠지? 아마도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월요일날쯤 확정돼가지고 이제 공지할 텐데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도 코로나 전국 겪으면서 작년하고 올해 겪으면서 1,300명은 나 처음이야. 처음. 그러니까 니네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니 왜냐면 작년 때 300명, 400명 때 그러니까 한 800명, 7,800명 때도 진짜 벌벌 떨면서 막 교육청에서 다 집합금지 시키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거에 거의 두 배잖아.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셧다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근데 맞은편에 지금 청담어학원 강사가 또 확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좀 심각해. 너무 심각해. 선생님? 아니 또 학원 강사들은 또 빨리 맞춰준다네. 화이자로. 그래서 겁나 개땡큐했지. 바로 신청했지. 바로. 바로 신청했지. 얀센 맞았으면은 씨, 얀센 맞았으면 막 골골댄다는데. 얀센이 이제 존슨앤존스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거 얀센 맞아서 효과가 있다길래 바로 존슨앤존슨 주식 샀더니 많이 올랐다. 현실을 보시고 많이 보이네? 주식 사. 그래서 얀센을 맞춘다고 하길래 오, 이게 우리나라까지 보급됐어? 존슨앤존슨 사야지 했는데 샀더니 많이 올랐어. 뭐라고?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우리 그 뭐지? 한달 전까지만 해도 맞았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아 그래도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마 그냥 온라인 하는데 지금 마음을 다 잡읍시다. 진짜. 알겠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팩트잖아.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남은 시간이 우리는 이제 너네가 이만큼 있었을 때는 이게 줄어드는 게안 느껴졌거든. 근데 지금 이거 있어요. 이제는 하루가 예전에 니네가 고2 때한달 정도 줄어드는 거랑 비슷해. 느낌상. 알겠지? 그래서 정말 시간을 쪼개가지고 잘 하세요. 그리고 인강만의 장점이 있잖아. 뭐야? 배속이란 시스템이 있잖아. 배속이란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1시간짜리를 30분 만에 볼 수는 있어요. 알았지? 근데, 내가 그걸 적극 권장하는 게 아니라, 아, 뭐, 아무튼 그냥 그래도 야, 2배속까지는 좀 너무 심하고, 1.25나 1.5까지, 최대는. 그 정도만 하세요. 알았지? 왜냐면 사고를 써야 되는데 사고를 안 써버리니까. 됐지? 아, 그리고 선생님이 또한 번만 다시. 왜냐면 이제 언제 볼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나는 막. 모르겠어. 아직 뭐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을 정말 다 잡읍시다. 진짜로. 너무 상투적인 말이라서 그냥 너무 가볍게 듣지 마시고. 많이 안 남았어. 진짜 많이 안 남았고. 이제는 지금 전체 다 지금 3등급 되잖아. 다 같이 3등급 되지. 그래 얘기할게. 알겠지? 이제 그 점수를 이제 수능 때 이제 굉장히 좀 압박적인 상황에서도 점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감을 갖다가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목표야. 그게 맞지? 맞지? 이 감을 갖다가 뭐? 논리와 체계로 바꾸는 거야. 내가 이거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한다. 이게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돼. 알았어? 자, 근데 물론 얘를 무시할 순 없지. 감 너무 중요하지. 근데 감 너무 중요한데 이 체계를 갖고 하시되 요 감이라는 것은 사고예요. 사고. 사고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 꼭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게 사실 안 보여. 이게 진짜 나한테 실력이 늘은 건가? 느는 건가? 안 보이지.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운동하고 똑같아. 사고력은 있잖아. 쓰면 쓸수록 돼. 쓰면 쓸수록 돼. 알았지? 그래서 쓰라는 거야. 됐어요? 그 훈련은 어떻게? 핵심을 잡는 훈련부터 그 핵심을 연결시키는 훈련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알았지? 나 4개월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그리고 나한테 옛날 때는 내가 어려운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지만, 별로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이젠 깊이 사고해보는 거야. 뭔 얘길까? 울어봤어? 눈물 흘려봤어? 난 눈물 흘려봤어. 정말로 한글 해설지를 보는데도 뭔 말인지 몰라서 진짜 눈물을 흘려봤어.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 눈물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야 돼. 알았지? 어렵거든? 근데 다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흙속의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흙속의 진주를 찾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찾아. 알았지? 자, 오늘도 그의 일환으로 너희들이 찾은 흙속의 진주가 있을 거고 내가 찾은 흙속의 진주가 있을 거야. 그거를 매칭하고 매칭한 다음에 그 매칭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알았지? 사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일단 자꾸 딴 생각을 해야 돼. 딴 생각이라는 건 이거에 대한 얘기구나. 아, 이거에 대한 얘긴데.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딴 생각을 계속 해 줘야 돼. 알았지? 자, 가봅시다. 많은 수학자들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네. 자, 구문이 탁탁 접혀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많은 수학자들이 당신에게 뭐라 얘기해 주냐면, 자,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 메카니컬리 하면 기계적으로 알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러한 절차가 겁나 야, 안 좋다 라고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수학을 기계적으로 푸는 거 그거 절대 안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수학 양치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라고 얘기했지. 그치? 개념을 잡고 양치기를 해야 돼. 알았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학자들 뭐라고 얘기해? 야, 너네 있지? should, 의무의 조동사. 그래서 형광펜 쳐놓은 거예요. 알았지? 자, 별표를 치고 이런 포인트들에서 우리는 이제 외워야 돼. 알았지? 외우고 외워야 보이니까. 자, 그래서 야, 너 뭐 해야 된다? 야, 너 trying for 하면은 고군분투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려고 고군분투해야 된다 라고 수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읽으면서 딴 생각. 아, 이 글은, 자, 너희가 잡은 거 생각해봐. 수학자들인데 그 수학자들은 더 깊은 이해를 하라고 하네. 이 정도. 이게 선생님이 찾은 첫 문장의 진주예요. 잡혀? 딴 생각을 계속해야 돼. 이게 사고야, 사고. 알겠지? 빠르게. 아, 오케이. 수학은 더 깊은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를 해도 되고. 됐어? 아,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이것이 잘 의도된 주장이지만 하면서 까네. 여러분 미안해. 알겠지? 지워. X. 알겠지? X. 자, 바로 까는 거야. 이런 역접을 느끼는 거야. 일부러 냅뒀어. 열심히 필기해도 그냥 냅뒀어. 알겠지? 이거 느끼라고. 자, 뭐라고 해? 아, 야, 더 깊은 이해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It is a bit unrealistic. 야, 그거 비현실적이야. 더 깊이 이해 못해. 이 얘기지. 오케이? 얘 가져갈게. 이거 왜 빨간색이냐면 문제라서. 자, 그러면 봐보자. 머릿속에 정리를 하자. 자꾸 딴 생각. 아, 그러면 수학에 대한 얘긴데 얘가 깊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깊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네. 이게 생각이 들어야 돼. 알았지? 자꾸 딴 생각.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맥락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부연을 해봅시다. For a start, 자, 처음부터 많은 상황이 있다. 어떤 많은 상황이 있는지 이니치로 꾸미자. 그렇지? 이런 포인트들만,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 이런 것들은 표시 안 해도 돼. 이런 큼직큼직한 구문들의 표시들만. 알았지? 이게 이런 신호야? 이런 신호들을 외워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있어? 좋은 이해가 접근이 불가능하네? 너한테 언제 그 주어진 단계? 아, 만약에 뭐 초등학교 6학년이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어진 단계에서 좋은 이해가 깊은 이해일 거야? 그 깊은 이해가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 그 얘기야. 됐어요? 그럼 머릿속에 정리돼? 아, 그러면 깊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연이 뭔지 보니까, 아, 지금 뭔가 단계가 문제야. 그 주어진 단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야. 됐어?
이러고 이제 예시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를 서포팅하고 있으니까 얘 핵심 잡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 글의 주제는 수학이 더 깊은 이해를 하는 게 어려워. 왜? 그 단계, 주어진 단계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됐어? 그리고 이 예시는 생각해보세요. 이거에 대한 예시야. 알았지? 자, 여기 뭐가 나오면 칼큘러스만 알려줄게. 여러분, 미적분이야, 미적분. 알겠지?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까? 추론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추론을 한 다음에 내려가 봐. 그리고 그게 맞음을 확인해. 알겠지? 여긴 확인 작업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긴 뭐겠어? 아니, 미적분학이 있는데 그 미적분학이 애들이 주어진 단계에서는 그 미적분학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얘기 아니겠어? 그걸 확인해봐. 알았지? 그게 같음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예시가 있으면 아, 그런 내용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알겠지? 여기 안 읽으라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30초, 여기 40초, 여기까지 10초에서 20초를 쓰시라는 거야. 시간 배분을 할 때. 알겠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주제가 뭐냐면 수학의 개념은 학습 단계를 고려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 내용 없었지? 근데 역추론할 수 있지. 이렇게 역추론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지문의 내용은 뭐였어? 주어진 단계에서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저자가 이 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학의 개념은 학습 단계를 고려해서 가르쳐라. 그거겠지. 이거 역추론해서 하는 거야. 자, 됐어요? 자, 지금 보면은 기계적으로 수학 공식 암기하는 거 취향? 아닌데. 수학 교과는 필수가 아닌 선택과정. 선택과정 이런 얘기 없었는데. 학생들의 수학 실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거 안 나왔는데. 재미있게 수학 꺼지고. 알았지? 니네 마음을 투영하지 마시고. 알았지? 자, 됐어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할 수 있지. 너네가 찾아온 그 내용, 그 표시랑 너네가 이 지문을 이해한 바랑 선생님이 이해한 바를 매칭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좀 달라? 그러면 어디선가 오역이 일어났거나 단어를 잘못 해석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를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아, 이걸 고쳐야겠구나. 이걸 확인해서 복습을 하면서 수정시키는 거야. 됐어요? 알겠지? 야, 내신하고는 달라. 내신은 그냥 갔다가 막 진짜 싸그리 암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니네들 설문조사 내가 진짜 뿌듯했어. 설문조사 고3들 설문조사 했거든? 고3 설문조사 했는데 한 절반이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플로우에 대한 칭찬밖에 없어. 플로우의 덕을 너무 많이 봤대. 막 그렇게 썼더라고. 아, 난 그렇게 안 썼는데요. 아이, 그건 니네고. 한 10명이 썼으면 8명이 플로우에 대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근데 그게 실제로도 너무 아닌 애들한테 너무 좀 미안하긴 한데, 미안해.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한 18명 있었잖아. 18명 중에서 15명이 80점대예요. 아닌가? 아, 14명에서 15명. 그러니까 80점대 이상이라고. 그 엄청난 성과야. 다 6, 70점 받던 애들이 대부분이었거든. 알겠어? 아, 그래서 니네가 선생님, 니네가 이거 가지고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 선생님이 고민한 결과가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의 성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겠구나. 그 고민이 효과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동반이어 줬잖아. 효과가 있는 거구나 생각하세요. 100% 효과 있어. 모르는 단어가 없어질 거야. 정말로. 알았지? 반드시 외워. 알겠지? 결국에 동반이어 홍보했네. 진짜 개홍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정말. 오케이? 동반이어. 야, 온라인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단어 암기야. 단어 암기. 안 할까 봐. 너무 걱정돼. 포켓 단어 다 놓치고 돌아왔는데 포켓 단어 다 안 돼 있고 동반이어 하나도 안 돼 있을 거야. 진짜 그게 제일 두려워. 알았지? 근데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알겠어요? 알았지?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볼게. 아, 이거 되게 어려웠다. 어려웠는데. 이거 어렵지?
오늘 아까 같은 거는 개나 소나 맞추는데 이건 개나 소나 못 맞춰. 이게 실제로 9월 모평 23번이었는데 제목 문제였는데 거의 한 60,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갔던 주 제목이 제목 문제가 탑5 안에 들어갔던 거야. 자 봅시다. 어떻게 내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는지. 자 봅시다. 일단 어떻게? 생각. 딴 생각. 아 이거에 대한 얘기구나. 자 이거를 한번 해보자. 자 소비자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게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묶으면서 갈게. Informed가 뭐냐면 이거 알고 있어? 잘 아는 이란 뜻이야. 전혀 몰랐던 단어지. 뭐뭐에 정통한 이란 뜻이야. 알겠어요? 이런 단어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 잘 아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부족해. 그랬을 때 정부는 빈번하게 step into 한다는데 step into가 개입하다거든. interfere이야. 근데 교수님들도 아마 니네가 이 단어 모르는지 알고 있었을 거야. 제발 어떤 하나의 단어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문맥을 놓치지 마세요. 알았지? 그냥 쭉 가. 정부는 요구했다. 이렇게 가세요. 알았지? 오케이? 모르는 단어 과감히 삭제. 알았지? 자, 독해를 못할수록 모르는 단어 때문에 막 휘둘린단 말이야. 됐어? 자, 지금 정보가 부족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 그래서 그 정부가 뭐 하라고 강요를 했냐면은 회사가 정보를 제공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아 그러면 빨리 생각? 아 정보가 없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하는구나. 아니 너무 내가 스텝 인트를 너무 많이 했나? 정부가 정보 제공하라고 요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요구의 형성이 됐었어? 이거 되면 돼. 일단 이거 가져갈 거야. 이거 일단 요거 알겠지? 이걸 소재로 가져갈게. 아 정보가 없어? 그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하라고 회사들한테 뭔가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자 됐어. 일단 이 내용 잡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연결을 해보는 거야. 진짜 그런지. 자 봅시다. 야 미국에서 우리는 친숙해. 뭐에? 만데터리 있어요. 의무적인 영양 정보에 대해서 친숙한데 얘는 PPG 동사가 나왔으니까 음식 상품에 놓여진 영양 정보에 우린 되게 친숙하다?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얘랑 연결하는 거야. 아 진짜 미국에서는 이런 영양 정보가 되게 필수구나 생각하는 거야. 전혀 그런 내용 없잖아. 근데 왜 나왔겠어? 얘를 부연하려고 나왔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걸 생각하는 거야. 사고하고. 알았지? 자 됐어요? 의무적이래잖아. 의무적인 거는 뭔가 정부가 요구를 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식품 정보에서도 이런 영양 정보가 의무적으로 있고 자 그 다음에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뭔지 모를까봐 여기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네. 맞지? Forces가 동사니까. 자 이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이야. 이건 단어 알아야 돼. Stock Market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을 모니터하는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아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뭔가 금융당국 뭐 금융감독원 뭐 이런 거겠구만. 맞지? 자 그 금융감독원이 강요를 한다는 거야. 뭐해? 야 회사들아 뭐해라. 그 요구사항을 보고해라. 보고해야 되는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라 라고 강요하는 거야. 알았지? 자, 뭐 하기 전에 니네들 주식이 익스체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시 주는 거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니까 아, 뭐 주식 시장이 열려나? 아, 생각할 수가 없겠어? 선생님은 너무 잘 알겠어.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 시장에 지금 목록에 올려놓는 거니까 상장하는 거야. 주식 시장에 상장한다는 거는 무슨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잖아.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야, 니네 회사 정보를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그거 필수적인 요건들을 보고하는 거 충족시켜? 라고 누가? 금융감독원이 강요하잖아. 이거 무슨 얘기야?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 진짜 정부가 개입해서 정보를 자꾸 회사들한테 강요하네. 돼요? 돼? 이게 똑같은 얘기야. 자, 됐어? 이걸 하셔야 돼. 어려워?
안 돼. 어려워하면 안 돼. 알겠지? 야, 아니면 식견을 넓혀. 신문을 많이 보고 세상에 대한 식견을 넓히든지. 알겠지? 근데 4개월 동안 어떻게 해? 자, 근데 자, 어찌됐든 자,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 그러한 보고가 도와줘. 뭐하게 도와줘? 확실하게 한다는 거야. 뭐를 확실하게 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는 걸 확실히 하도록 도와주네. 아니, 되게 좋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개입을 해주니까 뭐 한다고? 얘네들이 도와줘. 근데 저번 시간에 기억나? 도와준다는 거는 우리는 딴 생각으로 뭐 했어? 좋다 라고 했잖아. 아, 이거 좋다. 그치? 아, 좋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개인 신용,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게끔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파란색. 이렇게 가져가라고. 저자의 생각을 찾고 싶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 생각하는지. 맞아?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을 봤어. 하지만 있네. 하지만이면 얘가 까이는지는 무조건 까면 안 돼. 왜냐면 하지만이 또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읽어보자. 자, 이러한 규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 같아. 알았지? 이게 최고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규제가 적절하게 효과가 없었다. 언제? 그 앨런 스캔들에서는 앨런 스캔들이 보여주듯이 이게 효과가 없었을 때도 있었나 봐. 뭐야 이거? 효과가 없단 얘기야? 아, 여기 가볼게. 자, 근데 그게 효과가 어디가 없었, 뭐가 없었냐면 그 오일 트레이닝 컴퍼니인 앨런사야. 얘네는 석유를 교환하는 회사야. 알았지? 그 석유를 교환하는 회사가 쿡투북스 책을 요리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 얘는 알잖아. 알겠지? 그 앨런 회사가 수익성을 과장시켰다는 거야. 됐어? 수익을 과장시켰다. 뭐에서? 그 mandated report, 의무적인 보고서에서. 알겠어? 그러니까 회사는 재무제표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매출과 순이익을 솔직하게 써놔야 되는데 그거를 수익을 과장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쿡트 이츠 북스가 장부를 조작하다야. 알았지? 요리해버렸잖아. 바꿔버렸잖아.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배우는 거지. 됐어요? 아 뭐야,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효과가 없기도 했네. 그러면 이건가? 나는 얘 하나, 얘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문제로 끝나면 얘 주제. 근데 얘가 또 나왔어? 그러면 얘가 주제. 이거 가자. 알았지? 가보자. 왜냐면 선생님이 두 개에서 세 개는 커넥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 가볼게. 앨런사의 뒤은 재정적인 붕괴. 맞아요? 앨런사의 재정적 붕괴가 일어났을 거 아니야? 왜? 회계 장부를 진짜 뻥튀기 해버렸으니까. 됐지? 그 결과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그 결과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었다. 근데 그 새로운 규제는 어떤 규제인지 PP로서 꾸미는 거야. 됐지? 자, 뭐를 디자인된, 뭐라고 디자인된?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자인된 새로운 규제가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됐지? 뭐야. 효과가 없다로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새로운 규제를 정부가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도입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끝난 건 뭐야? 아, 정부가 계속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네 하면서 끝난 거야, 이게 사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역접 파트에 있었어요? 이거 왜 있었냐면 역접의 예외. 역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뒤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버리지 말고 안 나와, 절대. 수능에선 역접 뒤가 중요해. 근데 이런 지문도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준 거야. 알았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 이 커넥팅이 중요하다. 연결이 중요하다. 연결이. 연결이 모든 걸 결정짓는다. 라는 걸 일단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픽 요소들,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주제를 찾아내는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야. 진짜 본질은 사고력을 통한 연결이라고. 이해됐어요? 얘랑 빨간색이랑 연결됐으면 빨간색 갈 거고 파랑색이랑 연결됐으면 난 파랑색 갈 건데 파랑색이 연결됐잖아. 맞지?
결국에는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서 정부의 신뢰성을 높였네. 그러니까 좋은 거지. 됐어요? 알겠지? 연결성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맥락을 끄집어 내려올 수 있는 사고력, 핵심만 기억하는 사고력, 흙 속의 진주를 찾는 사고력,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정답 한번 볼까? The push for market credibility. 자, 시장 신뢰성에 대한 압박. 그거 뭐야? 진실 노출시키기. 진실 노출시키기가 뭐야? 어떤 조건을 충족해라. 정보를 제공해라. 그 얘기지.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맞췄어? 야, 어렵지. 근데 아, 이런 어려운 질문일 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어디서 놓쳤을까? 아니면 아, 내가 진짜 이런 배경 지식이 없어서 못 맞췄나? 그러기에는 아, 그러면 안 돼. 배경 지식이 없어도 니네들 수능장 가가지고 배경 지식이 없는 지문들이 나타나거든.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지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대학 가잖아? 대학 가면은 그 전공 서적이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써져 있는 그런 서적을 갖다가 네가 완전히 새로운 학문적인 정보인데 너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걸 평가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이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아, 나 배경 지식 없어서 이걸 이해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돼요? 알았지? 사고력. 오케이? 자, 카톡으로 활용해서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자, 쉬어야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이것만 빨리 할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사바나에 대한 얘긴데.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쉴 거야, 얘들아. 자, 봅시다. 이 지문은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자, 일단 어떻게? 첫 문장은, 첫 문장 강하게 읽으면서 딴 생각. 알았지? 자, 사바나가 문제를 제기하더라. 생태학자들에게.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너희들 뭐 잡았어? 사바나 잡았어요? 안 잡았어? 예, 근데 숙제 검사하다 보니까 애들이 소재 잡는 거에 의외로 주제만 잡으려고 그래. 소재가 50%야. 알았지? 알겠지? 자, 사바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바나가 문제를 일으켰네. 생태학자들에게 문제를 일으켰어. 어떤 문제인지 뒤에서 풀어줄 거야. 알겠지? 그 이 문제를 구체화시키면 되거든. 자, 한번 봅시다. There is an axiom. axiom은 여기 원리, 공리라고 되어 있어. 자, 어떤 원리가 있다? 생태학에는 이런 원리가 있다. 그러면 이 대수 당연히 원리를 꾸미는 거 아니겠어? 맞지? 이런 이런 것도 느끼면서. 알겠지? 지금 불충분한 정보가 얘다. 그러면 이 대수는 얘를 꾸며야 된다. 사고. 읽으면서 사고.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 완전한 경쟁자는 공존할 수 없다. 라는 원리가 있대. 자,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 원리는 주제일까? 까일까? 까이겠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까일까를 얘기를 해줘서라기보다는 생각을 해봐. 얘랑 얘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태학자들을 문제에 빠뜨리잖아. 그러면 생태학자들이 알고 있는 원리는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이게 틀린 거야. 이거에 틀린 게 사바나가 이거를 틀리게 만들 거라고. 어렵지? 근데 한번 해보세요. 많이 생각해. 생각을 많이 해. 한 문장을 가지고도 생각을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저절로 생각이 돼. 푸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 이게 된다니까? 훈련하면? 알았지? 그러니까 한 문장 읽고 딴 생각. 한 문장 읽고 딴 생각. 계속.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자, 사바나가 뭔가 문제를 생태학자들에게 일으켰는데 일단 원리는 뭐다? 원리는 아니, 경쟁자들끼리는 공존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완전한 공존자는? 완전한 경쟁자는? 아,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 서로 완전히 경쟁하는 완전히 경쟁하는데, 먹이가 똑같은데, 공존을 못 하겠지. 누구 하나가 살아남고 누구 하나는 죽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빨간색 했나? 어, 오케이. 통념임을 느꼈으면 너무 잘한 건데. 알겠지? 자, 다시 말해서, 어떤 곳?
자, 두 어떤 유기체의 두 개체, 이거 인구가 아니라 개체예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 됐어? 이건 유기체. 유기체의 두 가지 개체가 같은 자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같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로 완전한 경쟁자라는 거를 매칭할 수 있어야 돼. 사고야. 알겠지? 연결. 자, 그러면 지금 완전 경쟁이야. 그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지. 뭐 할 거라고? 아, 얘네가 그럴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 그럴 거라고는 뭐겠어? 아, 공존할 수 없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 그치? 다소 효율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 아, 지금 잠깐만. 아, 공존하다가 아니네. 다소 효율적으로 그 자원을, 같은 자원을 사용해. 누구보다? 나머지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지. 효율적으로 이 자원을 갖다가 사용한 애는. 왜 한숨 쉬어? 돼? 아, 그냥 앞문장에 있는 동사를 집어넣어야 돼. 선생님 잘못 넣었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보다 더 효율적으로 다소 그 자원을 사용을 하는 걸로 하나가 기대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장기간 지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공존할 수가 없단 얘기야. 정확히 해석하면 이거를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얘가 같음을 느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얘를 갖다가 그건 느끼고 수능장 가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해냈으니까 수능장 가면은 하나는 이해했는데 하나는 이해 못했어? 얘다 라고 생각하고 얘를 끌고 내려오면 되는 거야. 이건 느끼고 증명하고 아 얘는 얘야. 알겠지? 그러면 훨씬 더 맥락을 끄집어 내려올 수 있어. 알았지? 더 잘. 자, 가봅시다. 근데 in temporary parts of the world, 자, 온화한 그 세계에서 either trees, 그 각각의 나무들은 either A or B잖아. 나무는 숲을 지배해. 그 다음에 풀은 초원을 지배해. 이게 무슨 의미이게? 이게 무슨 의미이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얘랑 무슨 의미일까? 나무는 숲을 지배하고 초원은, 아, 풀들은 초원을 지배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니, 저 새끼 생각할, 저 기면증이야. 뭔가 집중하고 생각하려고 하면은, 약간 이런, 이거 다 기면증이야. 집중하려고 하면, 졸리는 거지. 왜 그러냐면, 사고하는 것에 대한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사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알았지? 선생님 그냥 졸린 건데요. 아씨,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 지금 집중을 겁나 잘하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됐지? 자, 봐봐. 뭔 의미일까? 생각이 됐어? 생각이 됐어? 나무가 지배했지.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얘가 이긴 거야. 풀이 지배했지. 뭐 한 거야? 풀이 이긴 거야. 뭐 해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얘네가 사용해서. 됐어요? 알았지? 그러면 얘는 얘가 의미하는 것도 뭐였을까? 진짜 완전한 경쟁을 하니까 공존이 안 되네. 하나만 지배된, 지배하네. 한 종류만. 됐어요? 이러면 그리 겁나 재밌어. 알았지? 자, 하지만 오케이. 자, 공존이 안 돼. 하지만 오케이. 내 소재인 사바나. 사바나에서는 풀과 나무. 얘 뭐였는데? 완전한 경쟁자잖아. 둘이 공존할 수 없잖아. 맞지? 걔가 공존한다. 여기서 끝내야 돼. 이게 주제야. 돼요? 그 다음에 classic explanation, 고전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여긴 뭐가 나오겠어? 여기는 나무와 풀이 서로 공존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겠지. 근데 선생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주제는 상위 폴더 찾기다. 얘가 상위 폴더고 얘가 하위 폴더인데 나 왜 얘 내려가야 되지? 어차피 얘는 상위 폴더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얘가 L2B란 폴더면 이 폴더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L2B에 관련되는 건데 문제는 얘를 내는 거일 텐데 나는 왜 얘를 내려가야 되지? 이거 느끼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생각해보세요. 진짜 볼까? Strange Companions. 아, 이 탑승컵 봐봐. 너무 귀엽지 않니? 이상한 어머씨, 아이씨, 아, 너무 흥분했다. 이상한 동반자. 이상한 동반자. 사바나 플랜츠 컴퓨즈 이콜로지스. 맨 처음 거를 가져왔네. 그치? 사바나가 생태학자들의 문제를 야기시켰댔잖아. 사바나의 식물들은
그 생태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래서 이 이상한 동반자가 뭔지 알겠어? 나무와 풀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귀엽게 잘 쓰잖아. 됐어요. 자, 핸드폰 하지 마시고 멍하니 뇌를 쉬게 하세요. 알았지? 자던지. 오케이? 네가 캐스팅 보트다. 더워 안 더워? 아이씨, 어쩔 수 없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어? 선생님은 사실 니네들에게 희생함으로써 이걸 맞고 나한테 직방으로 와.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활동적으로 좀 움직여야 돼. 안 그래 얼어 뒤져. 그래서 자 봅시다. 2017년 9월 21번도 유명한 문제야. 유명한 문제. 애들을 정말 많이 어렵게 했던 문제인데, 자 이것도 첫 문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 이것도 푸는데 아마 어려웠을까. 의미 형성하는데도 좀 어려웠고, 지금 뭐 빨리 간단하게 봐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보자. 첫 문장이 어렵게 수능 때 나올 거야. 알겠지? 수능 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봅시다. 가장 힘들게 하는 측면. 근데 뭐에 대해서? 그 아동을 위한 번역에. 그 아동을 위한 번역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측면이야. 일단 이걸 먼저 잡으세요. demanding 하면 힘들게 하느냐. 겁나 힘들게 하는. 알겠지? 동사로 쓰면 요구하다. 명사로 쓰면 수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면 힘들게 하는. 근데 이게 원래는 다 연결은 돼 있어. 수요라는 게 찾는 거니까 나 이거 주세요 하면서 요구하는 거지. 그걸 왜 힘들게 해? 자꾸 요구하니까. 알겠지? 오케이? 알았지?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봐봐. 이 글의 소재는 뭘까? 아동문학 번역이에요. 근데 이거 많이 못 잡았어. 잡아야 돼. 글감을 익숙해야 돼. 글감이 익숙해야 돼. 알았지? 아, 이거에 대한 글이구나. 아동문학 번역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거 일부러 뺐다 얘들아. 괜히 헷갈리잖아. 얘는 힘들게 하는 거, 이건 영감을 불러일으키니거든. 서로가 상충되는데 왼쪽 걸 가져가라고. 그냥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창의성에 대한 잠재성이래. 아, 창의성이면 창의성이고 잠재성이면 잠재성이지. 창의성에 대한 잠재성이 가장 힘들다. 아, 꺼져 너. 이거 가져가. 분명한 것만. 알겠지? 창의성이 어렵다는 거야. 근데 그 창의성은 뭐로부터 일어나냐면, 피터 홀리델이란 사람이 Childness of Children's Text,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문학의, 아이들의 어떤 글에서의 어떤,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그냥 Childness, 이게 아이다움이거든? 근데 이거를 사실 뭐 잘 모르잖아. 맞지?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아, 피터 홀리델은 얘를 Childness라고 부른 거로부터 발생한 창의성이 어렵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 다시 가장 아동문학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을 피터 홀리델이란 사람은 Childness라고 했다네. 근데 Childness가 뭔지 모르잖아. 즉 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줘. 얘가 얘야. 알았지? Childness는 곧 뭐냐? 아이의 특징이야. 괜히 이런 거 가져가지 마세요. 빨리 맥락만 탁. 알겠지? 자, 그러면 아이의 특징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 아이들의 특징이야. 역동적이잖아. 미쳐 날뛰잖아. 상상력이 풍부하고 실험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불안정하지? 그치? 아,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아, 아동을 위한 어떤 번역의 힘든 점. 이거 잡았잖아. 그게 뭐다? 창의성이다. 그치? 왜? 야, 이거 문학 쓰는 거 애가 쓰니? 어른이 쓰잖아. 근데 그 어른은 아이를 써야 되니까, 아이의 입장이 돼야 되니까 아이적인 창의성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 창의성. 근데 얘를 풀터 홀리데는 차일드니스라고 했는데, 차일드니스가 곧 뭐냐면 아이의 특징. 자, 결합시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 근데 보통 아이들은 3단 논법을 잘 몰라. 얘가 얘고 얘가 얘라면 얘가 얘인 거를 많이 쓴다고. 됐어요? 그러면 아동문학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 아이의 특징이에요. 이 아이의 특징을 갖다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지. 돼? 됐지? 요걸 형성하셨어야 돼. 자, 됐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단어가 쉽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내용이 맞는 말로 갖다가 그거를 해 버릇해야 돼. 안 되지, 처음에는. 근데 돼. 하다 보면 돼. 알았지? 해 버릇해야 돼.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그럼 불완전한 특징은 아이의 특징이니까. 그치? 홀리델이 인용한 그 아이의 특징. 그치? 그 유년기의 불완전한 특징들은 그 저자나 번역가로 하여금 이거를 요구한다는 거야. required가 왜 형광펜쳐게? 의무의 조동사라고 했지. need도 의무의 조동사. required도 의무의 조동사. 안 외우잖아? 핑 요소를 안 외우면 안 보여. 그래서 외워야 돼. 알았지? 이거 선생님이 뭐지? 이거 안 하는 애들 다 제시 줬거든? 이거? 그 마인드맵 못한 애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약간 그러니까 외우세요. 너희들한테 지금 책임이 넘어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핑 요소들. 자, 그럼 봐봐. 얘네들한테 뭐 하라고 요구하냐면 야, 언어의 신선함에 대한 이해를 가져라. 아이의 눈과 귀로.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이거 설마 영향력 있는 이라고 하지 않겠지? 감정적인 이에요. 감정적인 관심사를 좀 가져라. 그리고 언어적인 극적인 어떤 play of early childhood. 초기 유년기의 연극이겠네. 이건 소꿉장난이겠네, 그러면. 맞지? 야, 되게 많이 나오지 않냐? 아이의 롤플레잉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아? 아이가 상상력을 함으로써 어떤 롤플레잉. 그러니까 하나의 역할을 맡고 그 역할로 인해서 막 이렇게 소꿉장난하는 거. 맞지? 그거 많이 나오잖아. 그런 연극을 가지라고 요구하네. 그 연결돼, 얘들아? 니네가 부족한 게 이거잖아? 이거 해. 야. 그 결과론적으로 저자의 요지는 야, 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 나열됐잖아.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이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읽어내야 돼. 언어의 신선함, 아이의 감정적 관심사, 그 다음에 극적인 언어적인 연극. 이거 다 아이의 특징이야. 이걸 가지라고 요구한다. 야, 됐죠? 할 수 있겠지. 얘를 못 잡으면 얘 못 잡아. 그러면 결국에 예시 들어가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예시는 여러분의 것. 왜 여기다가 형광펜 했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알았지? 읽어보면은 그냥 딱 매칭이 될 거야. 아, 선생님 이래서 여기, 아, 진짜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확인하는 거다? 아, 예시는 진짜 위에 있는 거에 재판이네. 그러면 예시는 진짜 위에가 이해됐으면 안 읽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위에가 이해가 안 됐어도 아래를 통해서 얘만 확실히 이해하면 위에가 되겠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능 때는 내가 얘를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니까. 됐어요? 알겠지? 자, 오케이. 어쨌든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건 똑같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아동 번역의 힘든 점이 아이의 특징이니까 야, 이걸 가져라. 이거야. require이 이렇게 세. 뭔가. require이 의무의 조동사잖아. 맞지? 이걸 가져라. 자, 됐어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 아동문학 번역에서는 아동 특성에 기반한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냥 이거 바로 그냥 떼다 박았지. 그냥 번역한 수준이잖아. 맞아요? 아, 좀 더운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얘가 갑자기 약간 좀 더위 먹더니, 창문을 열어놔서 더위 먹더니 에어컨이 맛이 갔네. 자. 됐어요? 맞춘 사람 손 들어봐. 자. 할 수 있겠지? 해야 돼. 어디가 문제였고, 나는 어디를 보완해야 되고, 이런 거를 복습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알았지? 자, 다음 한번 볼게. 자, 다음 보니까 자, 일단 이것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긴 있는데 자, 수능장이야. 지금 수능이야.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는 수능은 아닌 것 같구나. 자, 봐봐. 첫 문장을 봤어. 음식 생산 모든 종류의 상품 시장 투자자에 대한 어떤 동기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 과학적 방식, 이 모든 게 결합돼서 더욱더 많은 빠른 혁신을 결합시킨다. 더욱더 빠른 혁신을 불러일으킨다. Fuel 하면 연료라는 명사지만 동사로 쓰면은 부추긴다가 돼요. 부추긴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된다는 거지. 잘 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열이 되면 중요성이 떨어져. 나열이 된다는 거는. 그러면 나열이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없지. 다 달라요. 뭐 하나 공통적이면 내가 잡겠거든? 얘 음식이야. 음식인 줄 알았더니 끝은 과학이에요. 이런 젠장한? 또 앞은 의사소통하는 거네. 얘는 동기고. 하나도 겹치는 게 없지. 다 날려. 다 쓸데없는 거야. 뭔가 의미는 있겠지. 근데 나열이 난잡하게 나열이 돼 있는 건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못할 바에는. 자, 이해됐어? 그럼 뭐는 가져갈까?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얘는 가져가야지. 혁신을 만든다. 알았지? 그냥 뭐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혁신을 만든다는 거구나. 됐어? 어떻게든. 알겠지? 야, 너무 첫 문장 끙끙대고 있으면 안 돼. 첫 문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 빨리 판단하고 내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다음 문장으로 가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끙끙대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계속 수능장이라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내가 수능장에서 이해를 못한 상황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결합시키는 거야, 정보를. 자, 그 뒤에 뭐가 나와? 생각은 생각 위에 쌓인다. 생각은 생각 위에 쌓인다. 놀라운 방식으로. 갑자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혁신이 이뤄지는데 얘가 얘기하는 건 생각 위에 생각이 쌓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나와? 안경에 대한 렌즈 메이킹은 이 크래프트맨으로 하여금 decades longer 하게 일하게 한다는 거야. 자, 내가 여기 왜 영광 배쳤을까? 갑자기 안경? 예시예요. 알았지? 그럼 멈춰. 얘가 주제야.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얘랑 얘랑 연결이 안 되잖아. 그냥 연결시켜. 억지로. 혁신은 생각과 생각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끝이야. 됐지? 그리고 예시니까. 예시 앞은 내가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여기 이해해보세요. 알았지? 여기 뭐가 나올까? 생각 위에 생각이 쌓여서 혁신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집에 가서. 알았지? 그걸 꼭 확인해야 돼. 그리고 니네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돼. 자, 됐죠? 자, 진짜 한번 그런지 봅시다. 정답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How do subsequent innovation?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글의 제목이다 보니까 연달아 일어나는 혁신은 어떻게 발생할까? 이거거든? 여기 있는 어떻게가 뭐야? 생각 위에 생각을 쌓으면서 발생한다. 이거예요. 글의 제목은 저자의 생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저자의 생각이 의문문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진짜 예시위가 진짜 강력하지. 그러니까 하우 에볼보다 강력한 게 예시위야. 됐지? 예시위는 진짜 세. 자, 됐어? 어쨌든 이거는 그냥 꼼수고, 꼼수가 아니라 어떤 글을 읽는 스킬이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핵심을 찾는 능력과 연결성. 그게 중요하다. 됐어요? 자, 오케이. 요 정도로 넘어갈게. 자, 다음. 이거 의문의 조동사편인가? 이거? 이거 예시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보자. 자, 봐봐. 뭐가 있다? 이거 간단하게 할게. 많은 이유가 있다? 꾸며줘, 얘들아. 진짜 이미 표본이 성취가 될 수가 없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 if. 자, 우리 외웠지? 첫 문장이 아닌 if나 when은 예시예요. 알았지? 무조건은 아니지만.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학생들이 갑자기 나오잖아. 이거 예시 들어간 거야. 됐지? 구체화가 되잖아.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주제는 상위 폴더 찾기 게임이야. 얘가 상위 폴더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 타겟 파퓰레이션을 얘로 정했다는 걸 지금 여기 연구 들어가. 돼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 소재는 뭐? 왜? 그러니까 그래, 소재는 이미 표본이 성취가 안 돼. 그 이유. 그렇죠? 알겠지? 여기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여기 뭐가 나오겠어? 이미 표본이 왜 성취가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연결을 해보란 얘기야. 됐어? 진짜 볼까? 진정한 이미 표본은 항상 바람직한 건 아니다.
성취가 안 된다 라는 얘기랑 똑같아? 똑같지. 그러니까 예시가 이만큼 강력하다 라는 거를 보여준 거야. 알았죠? 자, 됐어.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 야, 반드시 밑에 거 해야 돼 진짜. 자, 됐어. 밑에 가보자. 아, 다음 거 가보자. 아, 이것도 예시야? 예시 왜 이렇게 많아? 응?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처음은 어떻게? 빨리 핵심을 찾고 딴 생각, 딴 생각 하자, 딴 생각,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우리는 알아왔다. 자, 그러면 뭘 알아왔는지 하우절이 중요한 거지. 가보자. 감정들이 다른 누군가의 경험을 take A as B네. as가 나오면은 반드시 동사와 결합을 시켜줘.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C A as B, take A as B가 있잖아. 그러면 A를 B로 여기다잖아. A를 B로 여기다 하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알겠어? A와, 그러니까 regard A as B, refer to A as B, 이런 A as B 팸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얘랑 얘를 같게 보내, 이런 얘기야. 돼요? 알았지? 자, 봐봐. 우리의 감정은 다른 누군가의 경험을 그들의 어떤 대상, 그들이면은 여기 사람의 대상은 좀 말이 안 되니까 감정의 대상이겠지? 감정의 대상을 갖게 본다. 아, 너무 어렵다. 감정이 다른 누군가의 경험을 감정의 대상과 갖게 본다. 어려워.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아니, 근데 이해돼? 이해한데 나만 이해 못하는 거야? 아, 그러면, 오케이. 공감 부족. 아, 나는 이건 이해 안 돼. 잘. 뭔 개소리지? 예. 자, 그러나. 올소가 있지. 오케이. 도와준 거야. 올소라는 거는 같은 맥락을 하나 더 첨가한 거야. 맞지? 그럼 얘랑 같다는 얘기야. 얘가 충분히 이해되면 얘는 없애도 돼요. 알았지? 핵심인 건 맞지만, 핵심인 건 맞아. 근데 내가 정확히 하고 싶으면 눈을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얘를 이해하고, 아, 이 내용이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올수에서 이제 쇼부를 봐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예시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지금 1분이 걸릴지 몇십 초가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쇼부를 봐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핵심을 간파하면 빈칸에다가 20초, 30초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됐지? 자, 봅시다. 이때 가져 진저 들어가자. 자, 우리는 take into count는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고려하다. 자, 우리는 그들의 평가와 해석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여. 그들의 평가와 해석을 언제 고려하는데? 우리 자신의 어떤 다른 감정적인 대상에 대한 어떤 appraisal. appraisal 하면 평가 맞아? 여기 있었나? 아, 없었네. 아, 단어 외워야 돼. 동반여에 여러분 다 있어요. 진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동반여에 있어. 동반여만 외우면 돼. 다 보여. 알았지? 우리 자신의 평가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적인 대상을 평가하려고 그래, 그거 할 때 그들의, 아, 그러면 여기서 그들 누굴까? 설마 우리는 아니고 그들이라고 하면은 얘 다른 애들이지. 다른 애들의 평가, evaluation도 appraisal이랑 똑같아. 평가와 해석을 되게 많이 고려한다는 거야. 그리고 예시야. 됐지? 머릿속에 정리하면 돼. 아, 감정 대상을 갖다가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구나. 아니, 뭐 할머니 유품이야. 감정적인 대상이잖아. 그거를 내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이 얘기야. 됐지? 이걸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알았어? 아니, 뭐 화가가 그린 어떤 작품이 있다 해보자. 미술 작품이 있는데 그 미술 작품은 온전히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의 소재를 잡을 때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소재는 이거야. 감정적 대상의 평가, 이게 소재고, 그거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그 다른 개인들의 평가와 해석을 고려한다. 돼요? 더 생각을 좀만 들어가면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 어, 너무 좋아. 아, 우리가 뭔가 감정적 대상을 평가할 때 타인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아, 굳이 수능장 가서 이거 갈 필요 없어요.
알았지? 근데 공부할 땐 사고력이 필요하잖아. 사고력 할 때 이거 한번 가봐. 똑같은 얘기야. 다른 누군가의 경험을 그 감정의 대상과 동일시한다. 맞아요? 맞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가 그 감정의 대상과 동일시한다는 건, 아, 얘를 얘로 본다는 거 아니야. 그 얘를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얘만 가지고 가세요. 자, 여러분,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뭐가 있겠어? 감정의 대상이 있을 거야. 여기 감정의 대상이 코미디 필름이야. 알겠지? 코미디 영화 감정적인 거, 감정적인 대상이잖아. 왜? 그 코미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웃으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뭐가 누가 나오겠어? 타인이 나오겠지. 그래서 컴패니언, 동반, 동료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이해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생각해보세요. 꼭 해야 돼. 됐지? 자, 오케이. 자, 역시 예시이 강력하다. 자, 정답 뭐?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적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왜, 야, 너무 그냥 떼다 박았지. 그러니까 핵심을 찾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진짜 예시위가 정말 강력한 거야. 자, 됐어요? 자, 의무의 조동사. 자, 빠르게 갈게. 지금 몇 시냐, 근데? 1시 30분이네. 아, 힘들지? 잠깐만, 살짝만 쉬어가 보자. 자. 아, 저 새끼 핸드폰, 씨. 기질래? 지금 시원해졌는데? 시원해졌는데, 지금? 아니야? 지금 되게 빵빵한 거야, 이거. 지금 소리 들리잖아. 이거 강풍이야. 많이 더워? 좀 여기 앞으로 와. 아, 저 새끼, 진짜. 자, 얘들아, 공부하기 힘들 때, 이렇게 또 날씨 좋잖아. 그치? 날씨 좋고 공부하기 힘들 때, 내년에 날씨 좋을 때 나를 생각하세요. 알았지? 내가 대성학원에서 그 철, 진짜 철창이 있어. 철창이.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약간씩 교도소야, 여기? 막 약간 철창같이. 그래서 옥상도 뛰어내릴까봐 높이가 개높아. 자살 때문에, 자살해가지고. 높이도 개높아. 그러니까 밖에 안 보여. 밖에 안 보여. 하늘만 보여. 야. 내 그런 데서는 했는데. 거기 있을 건지. 응? 푸르른 어떤, 고대 가봤니? 고대 앞에 광장 가봤어? 거기에서 이제 대학생들 막 이렇게 날씨 좋을 때면은 막, 인문학부 병신 같은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복학생들 또 멋있는 척 하려고 기타 메고서 막 이러면서 막, 아, 진짜 꼴값들 하면서 막, 또 여자애들은 또 그거, 멋있다고 막.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재밌고 로망이잖아. 캠퍼스 로망이잖아. 그치? 대학 가면 동아리도 내가 결정하는데, 선생님 뭐 했냐면 탁구부 했어, 탁구부. 계속 이것만 시간, 진짜, 이것만 100번 해.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 잘하게 돼. 대학교 가면. 근데 대학교 동안에 학점 같은 거 영향 아무것도 안 해. 패스 월 페일이야. 패스 월 페일. 그러니까 학점에 반영은 안 돼. 패스 월 페일이라서. 근데 이런 구닥다리 같은 것들은. 근데 그거 내가 선택하면 돼. 막 옛날 때 막 테니스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막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테니스가 약간 로열 패밀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아, 그래서 나도 이제 고대니까, 오케이. 나도 로열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로열이라면 테니스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했다? 진짜 공을 갖다가 서브 하잖아? 바로 홈런이야. 홈런으로. 진짜 테니스 쳐봤어? 개 어려워. 진짜 개 어려워. 이렇게 팡! 쳤다? 이 팡 치면 다 하늘로 가. 엄청 어렵더라고. 아, 그래서 나는 알았지. 아, 난 역시 비천하구나. 나는 로열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 아, 그래서 뭐,
아무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진짜 일순간이야. 이 고통과 이 악몽과 지옥 중에서 제일 무서운 지옥이 뭐야? 무간도예요. 무간도. 무간도가 뭐야?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지옥이야. 계속 똑같아. 알겠지? 지금은 지옥 같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 그치? 그럼 무간도 같은 지옥인데 근데 늘고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는 거야. 는다 라는 걸 믿어야 돼. 알겠어?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잘 하세요. 잘. 됐지? 너무 막 빨리 대학 가고 싶지. 진짜 대학 가면 저기 있는 언니처럼 막 알바도 하고 싶고, 응? 세상 걱정 없는 것 같고. 진짜 세상 걱정 없어. 아 물론 시험 기간 때는 좀 뭐 세상 걱정이 있긴 하지만 문과는 뭐 세상 걱정 없지. 이과는 대학 가면 또 다른 지옥이야. 아씨 무간도가 이래서 무간도인가? 근데 취업하면 또 지옥이야. 아니야, 근데 취업은 잘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 빨리 은퇴하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아 이렇게 살다가 나 진짜 뒤지겠다 이러다가 나 진짜 니네 시험 끝나고 나 암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일주일 정말 푹 쉬었다. 정말 진짜 막 한옥 같은데 펜션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거의 송장처럼 진짜 맘 편하게 자고. 진짜 내가 진짜 어떤 경우까지 했냐면 내가 니네 안 믿으면 영상까지 보여줄 수 있는데 비가 엄청 왔어. 비가 엄청 왔는데 비를 맞고 싶은 거야. 그냥 쌩으로 맞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내가 옛날 때 영화에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작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비 맞는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맞고 싶은 거야. 나같이 그 와이프가 막 찍어주고. 근데 그 한옥에 강아지 있거든. 그 강아지가 미친놈인 줄 알고 나한테 달려들었어. 아, 재밌잖아. 아 그렇게 하니까 진짜 아니 막 자는데 여기에 막 뭔가가 진짜 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통증 때문에 잠이 안 와. 그 나 진짜 암인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니네들한테 막 야 나 선생님 죽는다 이랬잖아. 진짜 싹 났어. 정말 싹. 진짜 쉼은 중요해. 정말 엄청 중요해. 무조건 달리라는 거 아니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근데 푹 쉬어야 돼. 푹 쉬어야 돼. 핸드폰하고 유튜버가 이런 거 말고 정말 푹 쉬어야 돼. 아무 생각 없고 산책하면서 그냥 생각을 비워보고 그렇게 푹 쉬어야 돼. 그러면 막 선생님 인스타에도 쓰긴 썼는데 쉼은 중요해. 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거든. 진짜 인스타에 써놨어. 그러니까 잘 쉬세요. 잘 쉬고 효율적으로 잘 하시고. 알았지? 막 유튜브 같은데 보니까 공부의 효율성 그래프를 하는데 공부의 효율성이 6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여기가 20분에서 30분이야. 되게 유명한 교수야. 우리나라 교수도 아니야. 외국 교수인데 공부의 효율성이 20, 30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6시간 동안 책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종이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도 수업 준비할 때 처음에는 막 진짜 불같이 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쉬래. 30분 딱 집중하고 쉬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라는 거야. 집중하면 적당히 쉬세요. 적당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확 집중해서 사고를 확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쉬고 사고를 확 해보고. 알았지?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자, 봐봐. 이 질문 너무 쉬워. 소재가 미쳐 날뛰는 소년들이거든? 실제로 이게 나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날뛰는. 자, 미친 듯이 날뛰는 소년들인데, 걔네들이
굉장히 액티브하다. 똑같지? 너무 쉬워가지고 선생님이 커넥팅만 어떻게 잡았는지만 보는 거야. 너네 거랑 비교해보라고. 자, 굉장히 액티브하다.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하다. 에너지를 태운다. 그들의 힘을 갖다가 검증한다. 뭐해? 굉장히 액티브해서 미쳐 날뛰는 소년들만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저자의 생각을 딱 드러낼 때 의무의 조동사인 need를 주잖아. 알았지?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나와? 소년들은 운동이 필요하다. 그걸 풀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자,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소년들이 뭐를 배울 필요가 있다. 뭐 막 이런 것도 막 뭐 럼프 하면 까불며 뛰노는 거를 까불고 뛰놀 필요가 있고 이거 다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뭘 배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하거든. 자, 그래서 글의 소재는 뭐? 미쳐 날뛰는 그런 에너지가 가득한 소년들. 걔네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설득의 명사들이잖아. 설득의 명사들. 알았지? 설득 형용사 했잖아. important, necessary. 명사도 마찬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진짜 볼까? 남자아이들, 운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 진짜. need, 강력하지. 그치? 자, 오케이. 야, 근데, 아, 좀 걱정된다.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스킬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연결성을 간과할 수 있어. 나 지금 스킬, 또 하는 거지만 나 이거 30%야. 근데 나머지 70%가 뭐냐면 핵심을 찾고 그에 대한 연결성이 70%야. 그렇지? 이걸 해 하셔야 돼. 자, 됐어? 자, 오케이. 자, 다음 4번 한번 보자. 자, 4번도 안 할게.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suppose가 예시예요. 1화는 겁나 길어져. 근데 이 1화의 예시에서 자기가 말하는 본론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여기거든? 지금 여기 1화는 너희들이 읽어서 알잖아. 야, 대통령이 누가 최고인지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그 글이야. 읽어보면 되게 쉬워. 알겠지? 그 막 논쟁을 한다? 그 논쟁을 하는데 얘가 쓰는 기법을 봐봐. 이거 하기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때? 여기 중요성이 확 가지. 그렇지? 여기가 주제예요. 됐어? 자, 그럼 뭐 하기보다 야, 내가 어떻게 틀렸고 그 다음에 thinking up arguments about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논쟁을 생각하는 것을 논쟁을 뭔가 이 ing가 뭐, 아, 지금 이렇게 병렬이 이렇게 걸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뭔가 논증을 갖다가 막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너는 내 말을 갖다가 좀 들어라. 그럼 뭐예요? 경청해라. 그 얘기잖아. Try to understand my position.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라. 그 얘기잖아. 그 얘가 핵심인 거 맞아요? 맞지? 자, 됐어? 그 뒤에 in other words는 얘랑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 그러니까 사실 읽을 필요 없어요. 완전 똑같아. 뭐래? 경청하고 이해해라. 뭐를? 다른 사람이 뭐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이겠지. 그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거를 경청하고 이해해야 된다. 의무의 조동사. 돼요? 알았지? 그러면 정답은 니네들의 밑줄은 여기 있어야 돼. 이게 매칭이 돼야 돼. 됐어요? 자, 오케이. 진짜 그런지 보자.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기보다 경청하고 이해해야 돼. 똑같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예시가 나오면 예시나 일화가 나온다. 예시 시그널에 선생님이 suppose 써놨잖아. imagine, suppose, 뭐 let's consider, let's see 이런 거 같으면 그거를 정리하는 일반화되는 문장이 중간에 있어요. 알았지? 얘를 찾으면 돼.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야, 이게 마지막이니? 한 개 더 있어? 이건 뭐지? 인터벤션. 아, 이게 겁나 어려우니까. 이게 겁나 어려우니까. 아니, 이 다음 게 어려우니까 얘는 빨리 가고 그 다음 거 좀 깊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끝낼게. 알았지? 두 질문만 하자.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 거는 니네가 풀 때 조금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한 부분인데, 자, 지금 봐봐.
자, 예술의 본질은 감정의 표현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본질, 에센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설득의 형용사에서 에센셜이 있잖아.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야. 본질이잖아.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술 소재로 잡고 감정의 표현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 그것이 이 명사절 대절을 따르는데 예술 작품이 될 책, 어떠한 책도 뭐를 포함해야 된다? 진정한 감정을 포함해야 된다. Embody 하면은 뭐뭇을 포함하다, 포괄하다, 구체화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될 책, 뭐 허클베리 핀의 모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이런 예술 작품이 될 책은 항상 진정한 감정을 가져야 된다. 어? 딱 연결이 되잖아. 그럼 잡는 거야. 저자의 생각은 연결이 됐을 때 잡는 거야. 알았지? 처음부터 막 속단하지 마시고. 됐어? 그러니까 연결성을 보셔야 돼. 자, 됐지? 자,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가. 예술이 감정을 전달하는 게, 진짜 감정을 내포하는 게 중요하구나. 자, 됐어요? 어떠한 작품도, 근데 어떤 작품이냐면 진정한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진짜 감정이잖아. 이거 genuine 하면 진짜야. 진짜 감정으로부터 spring from 하면 spring이 새싹이 쏙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생겨나거든. 동사로 쓰면 생겨나다. 진짜 감정으로부터 생겨난 작품도 다 성공한 건 아니다. 뭐 하는데? 그거를 전달하는데. 어, 뭐야? 잠깐만. 얘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얘 완전히 가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진정한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작품이더라도 그걸 전달하는 데는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니까 뭔가 하나 더 첨가하려나 보다. 맞아요? 자, 뒤에 봐봐. 작가는 충분히 기법의 마스터가 되어야 된다. 어떤 기법의 마스터야? 그 말을 갖다가, 얘 사역동사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자리에 지금 동사 원형 있잖아? 아, 내가 뭐라 그랬어? 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있잖아? 이게 주다예요. 뭐뭇을 주다. 그 단어가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기법. 그러니까 그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법을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이 얘기랑 다르지, 살짝.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첨가하는 거야. 알았지? 아, 진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머스트가 있어서 겁나 강력했잖아. 의무의 조동사인데. 자, 근데 또 이거 머스트가 있으면서 지금 나열이 되는 거잖아. 선생님이 나열이 되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맞지? 그러면 지금 얘가 1번, 얘가 2번, more over이 나오면 이거 3번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뭐 한다? 나열이 나오면 그 나열에 대한 일반화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자. 됐어?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괴로울수록 선생님은 좋아. 왜? 그만큼 너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아닌가? 그냥 피곤한 건가? 알았지? 생각을 해서 진짜 막 머리에 버닝이 돼야 돼. 자, 됐어? 아, 그럼 얘만은 충족되진 않네. 뭐 해야 돼? 기법도 알아야 돼. 자, 가보자. 또 그 표현된 감정, 지금 이거 PP잖아.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 표현된 감정은 일반적이고 어느 정도는 형식적이어야 된대. 얘랑 다르지? 아, 일반적이어야 돼. 됐지? 그만 읽어. 나열이 3개 이상 가면 얘를 일반화가 안 될 수 있잖아. 맞지? 아니, 그냥 나열이 된 건 알겠는데 일반화가 안 되면 그냥 이 3개를 가지고서 보기를 지워나가면 돼. 됐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 표현하는 기법을 마스터해야 되고, 세 번째 뭐? 일반적이어야 된다. 그냥 이거 가지고서 가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매칭은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문학 작품의 가치를 독자들의 평가로 결정해. 아니, 그냥 바로 답으로 갈게. 문예가는 인간의 일반적이고 진실한 감정 표현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고 이거잖아. 세 개 다 들어가잖아. 이해됐어요? 정답 4번. 돼? 자, 이 질문은 뭐다? 나열.
알았지? must가 중요하지만 그 must가 중요한 의무의 조동사가 계속 반복되면 나열이 되는데 그 나열을 갖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일반화시키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어. 다음. 마지막. 오늘 마지막. 이거 조금 어려웠는데. 그냥 차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차 타고 오면서. 그냥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 아,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이런 생각. 알겠지? 그러니까, 풀어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복습을 해서 선생님 거를 너네 거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어. 알았지? 지금은 막 적고 필기하고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서 너네 걸로 만들어. 알겠지?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이야. 자, 보자. 자, 일단 이게 조금 어려워. 자, 일단 첫 문장을 보고 딴 생각. 그리고 핵심 찾아서 연결. 가자, 마지막. 자, 뭐로써? 인간의 개입. intervene 하면 개입이잖아.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연으로서의 황무지. wilderness. 황무지 알고 있어? 단어 외워야 돼. 알았지? 황무지는 자연 보호가 필요 없다. 그럼 빨리. 아, 황무지는 자연 보호, 오케이. 얘는 자연 보호가 필요 없어. 돼요? 가져가. 나 왜 빨간색인지 이따가 얘기할 거야. 알았지? 일단 핵심을 잡았다는 거야.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을 하세요. 그 뒤에랑 진짜 연결이 되는지. 자, 자 보자. 자, 뭐 할 때 그런 적극적인 자연 보존가가 황무지에 대해서 극찬을 했을 때 그는 인식을 해야 된다. 뭐를 인식해야 되냐면 pulling the log from under his own feet. 자, 이게 뭔지 모르잖아. 이게 자충수 두다거든. 왜냐면은 log가 지금 그 뭐야 양탄자잖아. 자기 다리 아래에 있는 양탄자를 뭐 하는 거야? 지가 이렇게 카펫 아래 위에 있는데 양탄자를 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넘어지지. 그래서 자충수를 두다.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 자충수를 두다를 모르면 이 문장이 그냥 다 날라가. 여기 아마 다 날라갔을 거야. 뭔 개소리야 이렇게 돼. 됐어요? 알았지? 자, 이런 상황 충분히 있어. 충분히 있을 때 그냥 얘를 다시 봐. 뭔 소리야? 하면 그냥 얘를 다시 가.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아. 하우에버가 없으면. 알았지? 내가 그거 증명해 볼게. 잘 봐. 자연보호주의자에게 황무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다. 그 얘기거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자기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는 건데 자, 봐봐. 그냥 이해만 해. 근데 어차피 그냥 수능 때는 넘어가라고. 알았지?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수거를 몰랐잖아. 잘 봐. 그냥 이해만 시켜줄게. 자연보호주의자야. 얘는 자연보호를 주창하는 애지. 맞지? 자연보호를 주창하는 애인데 얘가 황무지를 극찬했대. 자연보호와 황무지는 서로 모순적인 거 맞아? 서로 반대잖아. 왜? 황무지는 자연보호를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자연보호주의자가 황무지를 극찬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야. 야, 자충수를 두다가 뭐야? 자기 궤에 넘어간다는 거야. 알았지? 바둑에서 쓰는 거잖아. 자기가 죽는 수를 갖다가 논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아, 자, 다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한 이유는 뭐다? 같다는 걸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수능장에 가서 몰랐다, 위에는 이해됐는데 아래가 이해가 안 됐다, 과감히 지워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됐어요? 난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아니, 황무지를 원하는 어떤 사람, 어디에서 그의 정원에서 황무지를 원하는 어떤 사람도, 이거 설마 집을 불질르다라고 하면 뒤진다 진짜. 이게 뭐예요? 가드너를 갖다가 정원사를 잘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어? 아니 왜?
아니 정원에서 황무지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황무지는 뭐라고? 자연보호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황무지를 원한다는 건 얘는 자기 정원을 자연보호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정원사가 필요가 있을까? 없잖아. 자연보호를 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황무지를 원하잖아. 맞지? 그러면 정원사를 잘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자 봐봐. 얘는 이해가 됐다고 쳐. 맞지? 얘의 단어만 알았다면. 얘 어려워. 알겠지? 얘가 A라면 자세히 봐야 A야. 됐어요? 근데 얘가 A라는 거를 모르고 얘를 가잖아. 얘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지만 얘가 얘고 얘가 얘였잖아. 맞지? 그러면 아니 갑자기 왜 정원사가 나와? 하지 마시고 지워.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그냥 이거에 대해서 황무지는 자연 보호가 필요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언급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가봅시다. 많은 점에서, 리스펙트가 존중이 아니라 점이야. 점이란 뜻이 있어. 많은 점에서 자연 보호는 황무지의 반대다. 라는 거야. 아, 연결이 되지 않아? 되지. 황무지는 자연 보호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황무지는 자연 보호에 완전 반대야. 되잖아. 나만 돼? 아, 됐지. 얘랑 똑같잖아. 그러면 얘가 주제예요. 얘 주제야. 됐어? 이게 지금 자충수 두단데 자충수 두다 몰라도 된다고.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알았지? 자, 됐어? 그래서 여기 핵심.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아, 황무지랑 자연보호는 다르다. 완전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연보호는 뭐를 갖다가 요구하냐면 자연의 특정한 상태의 보호를 의미해. 다르지? 황무지는 자연보호를 원하지 않거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자연보호는 진짜 자연보존이라는 건 특정 상태를 보호해야 돼. 됐지? 그리고 하지만 그 보호, 뭐로부터의 또 보호를 해야 돼? 다른 자연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야 돼. 어? 아니, 자연의 특정 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요구하고 다른 자연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을 요구한다면은 얘도 지금 아니 얘랑 같은 맥락 아닌가? 근데 왜 버시지? 이게 뿐만 아니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알았지? 자, 됐어? 아니 그냥 얘의 강조점을 두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야, 자연보호라는 건 있지. 자연보호라는 건 진짜 얘는 특정 상태를 보존해야 되고 자연의 그 특정한 상태를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까지 해줘야 돼? 다른 자연이 위협을 못 가하도록 그것도 보호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았어?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 상위 폴더야. 그 상위 폴더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을까? 이 황무지는 자연 보호가 필요 없어. 이거를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 한 거야. 알겠지? 돼? 잡기 쉽진 않았겠다. 자, 오케이? 자, 됐어. 그러면 그 아래 가보면 이제 뭐만 나오냐면 그 아래 가보면 봐봐. 다른 자연은 발판을 얻을 수가 있어. 어떤 지역에서? In question, 얘들아 외워. 문제시되는 이란 뜻이야. 질문 속에 이게 아니라 문제시되는 지역에서 발판을 얻을 수 있대. 만약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다른 자연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막 덩굴이 막 넘어와가지고 막 내 정원을 갖다가 막 헤쳐. 그거 보호하지 않잖아? 그럼 뭐해? 문제시되는 지역에서 다른 자연이 발판을 얻는다. 무슨 얘기일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다른 자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또 극단적인 경우에 그 자연 보호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자연의 보호를 의미하는데 그 자연의 보호는 뭐냐면 한 특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그 자연을 보호하는 거야. 뭐에 대항해서? 황무지의 지배와 침투.
penetration 하면 침투잖아. 황무지가 침투하고 황무지가 지배하려는 그것에 대항해가지고 한 특정한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자연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자연이 침투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거. 그게 바로 자연보호다. 똑같은 얘기 맞지? 그치?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전부 다 뭐야? 자연보호가 뭔지야. 그 이 얘기 왜 나왔어? 황무지는 자연보호가 필요 없는데 자연보호존이라는 거는 자연보호가 필요해. 그 얘기야. 됐어? 자, 내용을 잡아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진짜 볼까? Is nature conservation the same as wilderness? 자연보존과 황무지가 진짜 같을까? 다르지. 다르다는 얘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야. 어렵지?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사설 모의고사가 아니고 이게 무슨 아닌가? 이거 사설이었나? 이게 무슨 아무튼 6월이나 9월 이런 거일 거야. 모평.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 자, 숙제 잘 듣고 카톡으로 잘 보내야 돼. 알았지? 자, 일단 첫 번째 리뷰. 일단 보고 막 필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너네가 다시 한번 소재랑 저자의 생각 찾아보고 비교하세요. 그리고 구문과 해석 안 되는 것들 별표 치고 무조건 좀 질문. 질문을 안 한다는 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야. 고민을 안 한다는 건 사고를 안 한다는 거야. 사고를 안 한다는 건 수능을 안 보겠다는 얘기야. 수능은 종합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질문. 자, 그 다음에 단어 암기. 자, 단어는 선생님 정하라 그랬지. EBS 복화 1800을 할지 아니면 이거 워드마스터를 할지. 알았지? 그걸 정하세요. 그걸 정하면 그걸 정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반이요. 이거 진짜 개추천. 두 개 다 선생님 전 동시에 못하겠어요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근데 나는 얘 겁나 추천. 알았지?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포켓 단어, 워드마스터, 동반이요. 일단 세 개를 해봐. 그리고 뭐가 효과적인지는 해봐야 알잖아. 그치? 자, 그래서 세 개 해보시고 검사는 이거 지금 오늘 테스트북 다 줬잖아. 그 테스트북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화 1800, 서현이는 지금 복화 1800 하고 있지? 아닌가? 안정했어요. 그럼 일단 남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동반이어는 이거 한 거 포켓 단어장에 적은 것 좀 보내줘. 알았지? 이거 꼭 하시고 자, 유형별 문제 풀어오는데 자, 요거 줄 거야. 총 27문제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 있어요. 다 풀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재지 말고, 천천히 소재랑 저자의 생각을 첫 문장 잡고 연결시키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제 한번 돌아간 유형은 다시 못 돌아와. 그러니까 주제는 이번 주로 이제 끝난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요거 꼭 한번 해보고 뒤에 해설 있어. 해설을 봐도 모르겠는 지문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질문하면 선생님도 풀어보고 알려줄게. 됐지? 자, 그래서 요거 꼭 하고 다 풀라는 거 아니야. 시간을 근데 이렇게 풀어. 선생님 말대로 하루에 다섯 지문. 알겠지? 하루에 다섯 지문씩. 언어니까. 언어는 매일매일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 선생님?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지금 할 수, 지금 시간 거의 다 갔지 않았나? 2시 넘었어 지금? 아 그래? 그냥 선생님이 할게. 몇 개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유형별 문제 푸는데 특징 뭐 시간 재지 말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선생님 방법을 충분히 하고 하시고 구문 모르는 거 모르는 단어 포켓 단어장에 적으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어법 해야 돼. 어법 50번까지 했거든. 51번부터 어기발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지? 서현이 그 책 안 받았지? 아 있어? 그거 해야 돼. 50 여기 안 썼지만 토요일날 51부터 60번까지 됐어요? 그 문제 풀고 그 유튜브에 있거든? 그 유튜브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생했어. 그거 해설이 없어. 그거 인터넷에 첫 문장만 치면 나오긴 하거든? 해설이 없어. 근데 전 궁금한 거는 한번 물어봐. 알겠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고생했어. 코로나 조심하고.